할머니 하루 갔다 왔는데 그렇게 불안해? 아무것도 불안해. 1층에 엄마 있잖아. 그래서 혼자 살다니까 불안해. 그렇죠. 어제 엄마가 전화로 할머니가 잠을 못 잔다 그러는 거야. 걱정했잖아. 할머니 나 없으면 못 살아? 네가 내 눈이야. 응? 네가 내 눈이라고. 열흘 된 줄 알았어. 아니야. 어제 갔다가 오늘 왔어. 얼마나 맨날 찾아봤어. 하루라니까 하루. 식구가 있냐? 식구 없으면 왜 그래? 엄마 있잖아. 엄마는 밑에서 살지 여기서 사냐? 알았어. 근데 아무 데도 가지 마. 안 가는 건 좋아. 나 그렇게 아무 데도 안 나가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면 어떡해? 따돌림 당하냐? 내가 얼만큼 보고 싶었어? 그냥 보고 싶었지 얼만큼은 몰라. 요만큼 보고 싶었어? 아니면 이만큼 보고 싶었어? 왜 그러냐? 넘어졌어. 호해줘 호. 나랑 쎄쎄쎄도 안 하고 누웠어. 안 해? 오늘은 왜 다 안 해? 그럼 잘 자. 갔다 왔냐? 아이, 뭘 어디 갔다 와 할머니? 지금 아침인데. 단가 있잖냐? 그럼. 뭐하냐? 찾지. 할머니, 내가 놀러 갔다 와서 싫었어? 기람 내가 미안하니까 맛있는 거 해줄까? 뭐 해줄라 그러냐? 국수 해줄까?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. 왜? 밥만 주면 돼. 아니면은 삼계탕 끓여줄까? 국수가 더 좋아. 알았어. 내가 맛있게 만들어줄게. 엄마, 영롱이는 30대잖아. 그러니까 어디 놀러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돼. 가지 말라 그랬고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알았지? 그러냐? 넘어졌어. 아이고 아프겠다. 할머니 호해줘. 오늘은 해준다. 옳지 옳지 옳지. 이태리 국수가 좋아? 메밀 국수가 좋아? 잔칫 국수 같은 게 좋아? 이태리 국수가 좋다. 할머니 이태리 국수 뭔지 생각나? 이거 먼저 해줬지 않냐? 오 맞아. 그거 먹고 싶어? 알았어. 그래 이태리 국수 해줄게. 엄마 잔치 국수를 좋아하지 않아?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이태리 국수 해줄까? 잔치 국수 해줄까? 잔치 국수 해줘. 무슨 학교를 가 엄마가? 아니 야, 동생. 할머니, 나 누구야? 전이, 야, 영롱이. 영롱이한테 동생이 있어? 없어. 끊겼다. 아, 나 깜짝이야. 심한 말 들어줘야 된다. 야, 아니, 야, 동생. 얘가 동생이 어딨어? 꿈이 네 동생 있었어. 말 기다려줘야 학교 가지. 말 기다려줘 학교 못 간다. 그래서 일어나서 말 기다리려고. 정신. 정신. 옳지, 옳지. 꺾였다.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? 깜짝이야. 깜짝이야, 진짜. 정신! 정신! 지단. 양념장. 소면. 완성. 맛이 하나도 없어 보이게 담겼다. 이게 뭐게? 국수. 잔치국수. 맛있어. 표정이 별로 아닌데. 맛이 없어. 할머니, 싱겁지 않아? 안 싱거. 조금 더는 맛있어. 몇 점인데? 88점?
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? 10점이다. 아, 하니까 잘 지내. 너 왜 먹다 말아? 맛이 없어. 스물여덟, 스물아홉 서른 정신 차리자. 이제 저기 앉으자 엄마. 나 잤냐? 응기. 어디서 나 잤어? 넘어졌어. 엄마 한 대 때려줘 여기. 때리지 나리. 이제 나 안 삐질 거야? 엄마 얘는 30대야. 그니까 놀러 간다 그럴 때 삐지면 안 돼. 안 삐져? 그럼 나 놀러 갔다 와도 돼? 또? 잠도 잘 잘 거야? 그럼. 약속. 도장. 사인. 복사. 코딩. 시작. 쎄쎄쎄 엄마 소금 얼룩소 엄마 닮았네 가위바위보. 아주 잠이 잘 오겠지. 아이고. 이제 나 나갔다 왔다고 안 미워? 안 미워? 알았어. 내가 영롱이 어부진 보람을 느끼네. 아이고, 저도 그 어부들게. 하란지 너 길들대기를 살았어. 그러고 그 목장 안 받고 들어와. 네가 걸어댕겨도 하나도 얻고 댕겨서 얻고 싶어서. 코딱지를 전체가 있고 얼음 내려 궁뎅이 나오고. 그럼 할머니 뭐라 그랬어? 코딱지라도 올리라고 했지. 에 궁뎅이 있으라도 왜 궁뎅이 내려 꾸댕겨. 그럼 할아버지는 뭐라 그래? 할아버지는 그 궁뎅이 나왔어. 할아버지 생각난다. 그러냐?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엄청 사랑했지? 할머니 잘 자. 할머니 사랑해. 꼬마지? 꼬마지? 꿈을